오늘은 이제 판매하는 바질페스토를 만들러 가는 날입니다. 뭐 엄청난 큰 수익이 날 정도로 많은 주문을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주문을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질을 이제 직접 농장에 주문을 해서 직접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바질을 받으러 한번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업회사 그린이라는 곳에 바질을 찾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바질 주문해서 찾으러 왔거든요. 뜯어보실래? 아니면 뭐 다른? 이게 3kg. 네. 네. 그냥 이거 들어가면 되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뜯어보시려면 뜯어보시라고 확인시켜드리려고. 아, 시켜드릴까요? 소소마켓이라고 저희 자체물이 있어요. 김포 소소마켓. 아, 네네.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어, 네, 있어요. 있으면 그거 등록해서 하면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아, 김포 소소마켓. 네, 김포 소소마켓. 아. 바질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게 네이버로 주문을 했는데 판매할 수 있는 자체물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그럼 더 할인받을 수 있다니까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냉장고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지. 이걸 냉장고 전원을 켜가지고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 불은 들어오네. 청소하고 한다고 아들 고생했대. 이렇게 바질도 세척하고 다른 재료들로 페스토가 만들어집니다. 1차적으로 바질 페스토를 만들고 여기 아이스팩들도 나갈 거 얼려놨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박스 자체가 이렇게 냉동 보냉팩이 되게 나온다는 거지. 아, 드디어 포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그 뭐냐 주문을 받은 제품을 이제 발송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한 반에 다 보내지 못하고 한 뭐 두세 번에 나눠가지고 보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일단 먼저 발송하려고 이제 우체국 택배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바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준비된 만큼 일단 먼저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생각도 달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